사실은 최고위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제가 이분을 섭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야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정세가 매우 요동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불안한 정세를 잘 이끌고 가는 판단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요. 민주당의 지도부를 꼭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야 모시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신 전현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터뷰가 그게 성사됐다 취소됐다 성사됐다 취소됐다 하기를 수십 차례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야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요. 요새 뭐 명태균 씨 문제 뭐 김대남 녹취록 거기다가 뭐 지금 윤한 갈등 뭐 폭포수처럼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사실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특검의 벽을 어떻게 넘어야 되는지도 고민이 있으실 텐데 전반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정세를 좀 당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민주당이 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일단은 큰 틀에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네. 당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심각한 그런 이제 위기 상황이고 또 이 지금 상황을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사실상 레임덕에 이어서 데드덕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위기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이 정권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많은 우려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잘 또 그 넘기면서 지혜롭게 네. 극복하고 그리고 또 국민들의 바람에 또 응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 네. 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국제정치 전문으로 하는 기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어이 윤석열 정권이 3차 대전의 문을 한반도에서 열려고 하는구나 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만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 어떤 아주 심각한 화약고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진짜 그 전반적으로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상황을 좀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형편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 우선 지금 그 연일 나오고 있는 명태균 보고서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핵심은 여론 조작 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표본을 조작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문제는 당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증거랑 정황상 이 사실상 그 지난 대선 때에 네. 여론 조작에 의한 당내 경선이나 또 실제로 그 본선에 있어서 그런 여론 조작을 해서 여론을 호도한 그런 사실상의 불법 선거가 있지 네, 않았나 네, 네. 이런 정황과 증거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명태균 측이 여론 조작을 한 이 부분도 뭐 굉장히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보도도 있지만은 그 뒤에 있는 숨어 있는 본질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이 사실을 인지했는지 네. 그리고 또 실제로 당시에 이제 여당의 핵심 의원들이 많이 포함된 그 캠프에서 그 사실을 알고도 이 여론 조작된 여론 조사 보고서를 활용하고 네. 대선에서 사용을 했는지 네. 이런 부분이 사실상 좀 핵심이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그 공천 개입에 있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를 했는지. 네. 그래서 이게 명태균 씨가 그 여론조사나 여론조작을 했던 그런 의혹을 뛰어넘는 네. 사실상 권력의 핵심부가 예. 그것을 알고도 이용하고 또 대선에서 그것을 사용을 했는지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힘이 거기에 조직적으로 함께했는지 예. 그리고 그 대가로 공천을 준 그런 공천 개입이 있었고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를 했는지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사건은 뭐 사실상 이 윤석열 정권의 정통성을 예. 의심할 수 있는 매우 헌정 예. 문란 국기 문란에도 예. 해당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일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저는 살다 살다 세비 반띵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고요. 국회의원의 세비를 어떤 사람과 절반 나눠서 쓰고 실제로 비용이 이제 3억 7,52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 비용을 윤석열 캠프 측에 받으러 갔다가 받아온 것은 김영선 의원의 공천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여의라게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확인조차 안 되는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팩 도이치 뭐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 거고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무슨 생각인지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지난 일요일에 명태균 씨를 만나고 왔는데 명태균 씨는 여전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5살짜리 어린아이가 총을 가지고 있는 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예 5살짜리 꼬맹이가 꼬맹이에게 총을 쥐어준 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정말 너무 심각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5살 어린이가 명태균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네. 지금 그 어린이가 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예. 그런 식으로 뭔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예. 뭐 전쟁에 예. 관여할 수 있다. 이런 예.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 그게 결국 대한민국의 이제 안보 위기 그리고 전쟁 위기를 조장할 수도 있는 이런 사안이라 네. 매우 진짜 심각한 사안이고 중대한 진짜 예. 나라를 위협하는 그런 사안이다. 그래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다. 이게 진짜 중대한 선거 범죄 의혹이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수사로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그 수사의 벽에 우리가 좀 막혀 있어서 그런데 어느 측면에서 보실 때 이것은 국민의힘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단 실제로 그 어제 이제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당시에 대선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여론 조사 보고서를 계속적으로 활용했다. 이런 이제 캠프의 사실상 핵심이던 그 신용한 교수께서 증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네. 그 증거도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 명태균 측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계속적으로 활용한 건 사실이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 의원들이 네. 그 캠프에서 있었고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회의 자료를 사용을 했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몰랐을 리는 없고 그렇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명태균의 여론 조사한 그 결과를 자신의 SNS에 네. 홍보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신용한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여론 그 조사 보고서에 따른 일정이 막 바뀌어가지고 막 짜증도 내고 이랬다고 했다는 거죠. 그런 증언도 있어서 당시의 후보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또 실제로 국힘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거는 사실상 이 여론 조작된 그 여론 조사를 가지고 선거에 활용을 했고 네. 그리고 그것은 뭐 정당 뭐 정치자금법 뭐 공직선거법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법령의 위반 사유도 될 수 있고 또 네.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현행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사안이고요. 네네. 그것을 떠나서 이런 조작된 여론조사로 국민들의 여론을 오도하고 실제로 그 당시에 경선에서도 사실상 뭐 홍준표 네. 그 지금 시장이 1등했다는 그런 조사가 다른 객관적인 조사는 많은데 명태균 그 책 조사에서는 이게 네. 순위가 조작에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일련의 과정이 이제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이거는 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법 그 여론 조작에 의한 불법 경선과 불법 선거로 예. 대통령이 당선됐다고도 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에 또 국힘이라는 정당이 조직적으로 예. 관여를 한 셈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건 충분히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대선 무효 사유까지 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이제 만약 위원장당 해산 청구
최고까지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위원으로 판단이 되려면은 네. 사실상 여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수사가 필요한데 지금 특검법은 대통령이 뭐 결사적으로 예. 거부권을 써서 이걸 막고 있고 예. 그리고 국힘도 지금으로서는 자신들 정당에 존망이 달려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면 더 적극적으로 이게 반대를 할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참 그 또 더구나 검찰의 경우에 그러면 예, 검찰이라도 적극적으로 이 수사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창원지검의 이 사건이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창원지검의 지난 12월에 이 사건이 예, 고발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9월까지 맞습니다. 사실상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 이 사건을 배당을 하고 예. 실제로 방치하다시피 예.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올해 9월이 되었어야 이제 수사의 강제 압수수색에 네. 착수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이미 충분히 증거 인멸할 시간을 주고 입맞출 수 있는 네. 시간을 준 셈이죠. 그런데 네. 이제 이번에 법사위 국감을 하는데 검찰총장이 지금 이제 대검에서 이 수사 지휘를 네.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검사를 예. 대검에서 지휘를 해서 보강을 예. 한두 사람 정도로 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 검찰총장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수사 지휘나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네.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안이 이만큼 중대한 사안인 만큼 만약에 이번 사안에 있어서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뭐 이런 것처럼 또 검찰이 이 명품백에 가는 네. 그런 사건처럼 무혐의로 하거나 네. 이 손방망이 처분을 한다면은 아마 그때는 진짜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모두가 막힌다면 예. 이제는 국민들이 아마 틀림없이 나설 거다. 그래서 뭐 정권의 운명과 함께 검찰도 뭐 그 조정 네. 그러니까 사실상 기소청으로 전락하는 그 운명을 막을 수가 없을 거다. 예. 그렇게 경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예. 명태균과 김영선의 정치자금법 위반 단지 요금만으로 네. 이렇게 끝내려고. 이제 사건을 그 꼬리 자르기 예, 예. 한다고 하면 이미 국민들 몸통에 대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알고 짐작하는 그리고 정거에 드러난 이 몸통에 대한 수사를 지금은 검찰이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해야 한다. 예. 그리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예. 경고 말씀드립니다. 네. 몸통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심우정 총장은 수사 의지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하겠다고는 뭐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지는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조금 걱정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이 대검이 거기에 이제 네. 수사지휘라고 관여를 하는 게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실체 규명을 하기 위한 예. 그런 의지로 거기에 대검이 수사지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뭔가 커질 수 있는 예. 거를 막기 위해서 예. 그 김영선과 명태균 사이에 단지 그 정치자금법 위반 예. 사안으로 또 그쪽 지방의원들 예. 이제 후보들이 예. 관여된 이것만으로 사건을 축소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간 거냐. 네. 만약에 후자라면 예. 거기에 대한 그 정치적인 책임, 형사적인 책임 심우정 총장이 면할 수 없을 거다 생각하고요. 민주당에서 현재 심우정 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탄핵을 하겠다 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뭐 거기에 대해서도 결코 자유롭지 못할 거다. 그런데 아, 예, 저는 이제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뭐 그 특검이냐 특감이냐 이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와 사실상 뭐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세운 대리전 친윤계하고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특검까지는 올라오지도 못하고 특검을 하느니 마느니 의총을 뭐 공개 의총을 하느니 비공개 의총을 하느니 표결을 하느니 마느니 이제 이런 좀 내용으로 막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특검의 벽을 어떻게 넘을 거냐 이거 중요한 이슈인데 결국에는 11월 14일 날 민주당이 이제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요. 그리고 28일이죠. 28일에 그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민주당에선 지금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특검의 벽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특감에 대해서 네. 이 국힘이 특감을 하냐 마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내분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는 걸 보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어이가 없죠. 네. 지금 누가 특감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수사기관이나 검찰, 경찰 다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는데 특감도 뭐 제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뻔히 예상되는 것뿐만 아니라 특감에서 뭔가 수사기관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그걸 뭐 수사를 하겠냐 수사 제대로 하겠습니까? 지금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모두가 무혐의 내리고 예. 뭐 사실상 지금 검찰에서도 다 손방망이 처분한 거 국민들 다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무용지물인 그런 그 특감에 대해서 자기들도 알면서도 그걸 도입하니 많이 하면서 싸우는 거는 국민들 눈 속임이고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네. 본질은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는 이게 본질이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도 특검을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이걸로 지금 싸워야 되는 네. 거예요. 예. 네, 그게 사실은 지금 현 상황에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게 사실은 내면에 숨어있는 자기들의 의사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특검을 가지고 겉으로는 싸우지만 그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특검을 가지고 싸우는 거다 이렇게 네, 네. 보고요. 예. 14일에 이제 저희들은 특검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이제 그 전에 이제 법사위에서 다음 주부터는 특검법 이제 심의 일정이 들어갑니다. 아하, 예, 예. 예, 그래서 네. 이번에는 지금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국정 개입, 네. 뭐 공천 개입 이거는 뭐 거의 이제 예. 증거로 거의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네, 네. 예. 근데 이걸 더 이상 네. 국민의힘도 덮어주기가 어렵다. 그리고 자칫 김건희를 감싸려다가 지금 정당 해산 사유까지 되는 아주 네. 이런 위기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자기들의 정당의 그런 이제 그 정당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 정권의 대통령을 지키려면 적어도 이 업참마속 그 정말 김건희 여사를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아마 느낄 겁니다. 그래서 14일 정도 되면 지금 한 2주 네,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아마 국민의힘이 상당히 여론이 바뀔 거다 생각하고요. 네. 적어도 14일에 근데 그냥 이제 14일 본회의는 기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놓고 동의하기는 그래도 쉽지 않겠지만 네. 또 모르죠. 뭐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이러다 이제 다 죽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거기서 뭐 바로 통과될 수도 있고 통과는 당연히 네네네네. 되겠지만 200석이 넘는 네네. 찬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래도 제 의견 이제 우리가 한 제 의견은 예상은 이번 달 말 네, 전에는 28일. 반드시 한다. 아직 네. 그게 확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의 아. 이제 지금 현재 추진하는 아. 일정이지만 또 아. 의장 국회의장님의 이제 그 확정이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서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때 이제 제 표결이 있을 때에는 이거는 만약 이 정권이 정말 자기들이 네. 그 명맥을 유지하고 싶고 정권을 존속시키고 싶다면은 네. 반드시 제 의결에서는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다. 네. 적어도 국힘 내에서 10명 이상은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예. 기대를 합니다. 그러지 네. 않으면은 이 정권은 종말을 향해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 사실 뭐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3대 요구안을 걸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고 김건희 여사는 또 공개 행보를 폴란드 대통령이 왔을 때 했습니다. 그 앞서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좀 그 읍참마속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김건희 여사 자체가 지금 이 권력의 핵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불가능하다, 샴 쌍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를 읍참마속하는 해법. 지금 사실은 이 뭐 윤석열 대통령도 뭐 사실상 엄청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정말 예, 역사상 예, 예. 보기 드문 그런 최악의 대통령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정말 최악의 영부인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대통령이 문제다 인식하는 그 이상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미
뭐 거의 국민의 70% 이상이 김건희 여사가 문제다. 네. 그리고 그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추락의 1순위 원인이다. 네, 이런 이제 여론조사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 그런 위기의식을 대통령이나 뭐 김건희 쪽에서도 알고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예. 어떻게든 대통령의 권력으로 이 상황을 막아보려고 지금 그러면서 여태까지 온 거고요. 그런데 네. 국민들의 인내는 이제 더 이상 그 견디기 힘들 정도로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누르고 뭐 또 권력을 통해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네네. 이거는 아마 시간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은 이제 김건희 여사 쪽에서 네. 자기에 대한 이런 이제 뭐 어떤 검찰의 수사나 그로 인해서 받을 형사 처벌이나 네. 감옥에 가는 거 이거를 스스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생각해요. 네, 그리고 네. 그걸 결사적으로 막아보겠다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네, 네. 그 대통령은 또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서 사실상 뭐 굉장한 사랑꾼인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뭐 또 그걸 뭐 두려워하는지 이건 알 수는 없으나 네, 네, 네. 어쨌든 결사적으로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고 네. 김건희 여사가 내가 그 조사 수사를 받겠다 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이 그걸 수사를 해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국힘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좀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네, 네. 이 두 분은 이게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전혀. 예. 예. 그래서 여기에 위기의식과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이걸 막을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에 대해서 좀 수사를 받고 특검을 받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네, 네. 이걸 좀 분명하게 네, 인식을 시켜줘야지. 해야 되지 않겠냐. 안 그러면 그 이상의 뭔가. 예. 그 국민들의 분노나 심판이 올 수도 있다. 예, 예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그 똑같은 인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라면 아마도 내년 봄에 이 정권의 정말 그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지 않겠냐라는 진단을 어제 윤여준 장관도 해주셨는데 의원님도 말씀 비슷한 맥락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아 토요일 날 그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대국민 그 집회가 있습니다. 이 집회를 기화로 해서 민주당이 그 매주 뭐 전국 집회를 합니까? 일단 지금 아직 향후에 전국 집회를 하겠다 예정되지는 않았고요. 네. 일단은 11월 2일은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국감을 했었고 국감에서 드러난 이 접근의 난맥상 뭐 여러 가지 이제 국감에서 밝혀진 뭐 성과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네. 자리입니다. 예. 그리고 또 아울러서 지금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정권 심판의 기치를 이제 저희들이 최초로 이제 깃발을 들고 그 김건희 특검을 관철시키겠다 네. 그런 의지를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행사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많은 지지자들이 좀 함께 해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국민들의 이제 목소리를 저희들도 직접 듣는 거고요. 네. 또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국감에서의 성과를 보고하면서 그게 이제 하나의 김건희 특검을 관철시키겠다 그런 의지를 국민들과 함께하는 네. 그런 이제 중요한 자리죠. 추후에는 뭐 어떤 식으로 예. 할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네. 국민들이 이제 거기에 명령하는 대로 저희들을 따라갈 생각입니다. 네, 취재 편의점도 이번 주에는 거리 집회에 생중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그동안 네. 형편이 좀 어려워져서 못했는데 예, 네.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해서든 예, 반드시 현장에서 우리 네. 애청자분들 만나려고 하니까요. 든든히 옷 입으시고 네. 11월 2일 거리에서 함께 만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들 각오가 이제 네. 그 모두 우리 롱패딩을 준비하고 추운 겨울을 대비합시다. 이렇게 예. 저희들이 각오가 되어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핫팩도 사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 오늘이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다시는 이런 사회적 참사는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또 159명이나 되는 안타까운 생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시 후에 11시에 아 의원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네, 예, 예. 참석을 해야 이 말씀만 듣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 국회에서 11시에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있는 걸로 압니다. 유족들도 저희 프로그램 많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어머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시장 앞 광장에서 이 추모 이주기 예.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유가족분들과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진짜 그분들의 그 지금 그 아픈 마음 사연을 들으니까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그 사랑하는 그 아들, 딸 지금 떠나보내기가 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그 마음, 그리고 거기에 또 정부가 사실상 그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특조위가 출범을 했지만 아직 제대로 일을 네. 착수를 못하고 있고 예산 지원도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그리고 진상 규명도 되지 않고 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또 형사 이 수사를 받은 사람들도 다 네. 뭐 이렇게 무죄로 풀려나고 탄핵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무산되고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이 한서러울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그 2주기가 다시 이제 행사가 국회에서 열리는데요. 정말 위로를 드리고 또 민주당이 강한 연대와 함께 끝까지 진상규명 저희들이 함께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실 제가 좀 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왔는데요. 네. 지난번에 금융노조가 네. 이 여의도에서 그 평화로운 그런 이제 야간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야간 집회가 소음이 심하다면서 이제 주위의 주민들이 한두 명이 야간 집회에 뭐 소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핑계로 경찰이 그때 들이닥쳐가지고 그 집회를 평화로운 집회를 해산하면서 뭐 스피커 이런 거를 이제 압수하려고 하면서 거기에 참여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과 예. 그때 노조 관계자들을 폭력으로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지난 이제 8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규탄도 하고 경찰청 항의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민주당 노동존중 실천 네. 단장이라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경찰에 항의하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라는 건 그 노조의 평화로운 집회를 주위에서 한두 명이 시끄럽다고 신고를 했다. 네. 그걸 핑계로 경찰이 와서 그 시위를 진압을 하고 해산을 시켰던 거예요. 아, 우리 이태원 참사 그때 예. 기억을 해보세요. 예. 그때 그 뭐 112나 예. 뭐 그때 신고가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신고 많았는데도 다 무시하고 경찰이 그렇습니다. 와서 거기에 대해서 그 집회에 대해서 뭔가 그 조치하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예. 이 완전한 이중잣대고 그때 이 그 정말 경찰이 조금이라도 그 신고가 왔을 때에 경각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조치를 했다면. 네.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이중잣대 이런 걸 정말 실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정권의 그 이중잣대 이거에 대해서 분노했고요. 오늘 한마디 더 첨언하며 그 평화로운 그 노조들의 집회를 진압을 한 게 그 소음 기준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야간 집회 소음 기준을 기존의 65dB에서 60dB로 낮췄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차가 윙 밤에 지나가도 훌쩍 60. 60이 넘거든요. 근데 그 60dB로 낮췄고 그걸 적용한 첫 번째 집회가 금융노조 집회인데 네. 이거는 무슨 사인이냐면 앞으로 야간 집회 하지 마라. 아하. 즉 그 촛불혁명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는 걸 지켜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야간에 촛불 집회 하지 마라. 이런 정권의 의도 본색을 드러낸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그게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 예, 될 수 있겠네요. 그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예. 이제 오늘 기자회견은 예. 그 시행령 60dB로 낮춘 시행령 지침을 위헌이다. 집회 예.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다. 예. 해서 이제 저희들 헌법소원 제기하는 예. 기자회견인데요. 예. 이것도 매우 우리 이태원 참사 사건 교훈에 비추어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자유를 누구보다 숭상하고 모든 그 취임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념사마다 자유 뭐 35번, 33번 자유를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한다면 그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11월 2일에 있을 집회에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주관하고 있는 민주당이 조금 더 정교하게 잘 살펴주시고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집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54분입니다. 어여 가서 예, 또 행사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하여간 날짜를 또 잘 맞춰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